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걷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아멘. 아멘. 지금 저희가 계속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는 하면서 I am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이제 한 것을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받아 적록했고 또 더불어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이 있지만 그것 중에서 일곱 가지를 택해서 요한복음에 적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네 가지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가나안에 있었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런 기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왕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이 있습니다. 너야 그 나았으니 네가 가서 믿으라 했더니 이제 그 신하의 아들이 고쳐진 것을 보았고 그리고 또 38년 된 자의 병을 그가 베데스다 강에 이제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베데스다의 강까지 데려가 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갈 수가 없어서 그 순간을 놓친 그러한 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서 고쳐주신 사건도 보았고 우리가 좀 되었습니다. 이게 2주에 한 번씩 저희가 엎드린 모임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가끔 오면은 빨리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내가 어디까지 설교를 했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나눈 것이 5천 명을 오병이어로 먹인 기적의 사건을 말씀을 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은 이 5천 명을 먹이신 기적과 연결된 사건이에요. 5천 명을 먹이시고 바로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의 내용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이 이런 기적들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여러분 아시죠?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왜 기적을 적어놓았을까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장 30절과 3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를 분명히 그가 20장 30절 31절에 적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여러분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믿는데 그 생명은 무엇인가요? 생명은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로 아직 믿지 못하시는 분은 그럴 수가 없지요. 예. 이 믿음과 생명, 그러니까 이 기적,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이 사건들을 적은 것을 말미암아 이것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읽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고 또 그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이유로 목적으로 이 기적들이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생명 따로가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 믿음이지 무슨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이 따로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믿음과 생명의
이르게 하는 믿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존재한다고 믿고 오신 분이라는 것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도 믿는데 지키는 분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오늘 이 읽은 이 사건을 비롯해서 요한 복음에 기록된 모든 기적의 사건들이 바로 저희가 던진 그 질문에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면 다 믿음이지 무슨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이 따로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6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내용에 소개된 사건은 전부 세 가지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5천명을 먹이시는 사건, 그리고 오늘 읽었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그 이 건너편으로 함께 건너가셨더니 무리가 따라와서 그 무리와 함께 대화한 사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그 세 가지 사건이 다 연결이 됩니다. 네. 다 연결이 돼요. 근데 무엇으로 연결이 되느냐? 물론 시간적으로 바로 이게 한 사건이 있어 바로 그 다음 사건, 그 다음 사건으로 연결이 되지만 이 사건들이 주제를 보면 다 떡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떡으로. 떡으로. 자, 5천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그들에게 먹이셨나요? 네, 떡 몇 개?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그래서 이 떡으로 먹이셨습니다. 그렇죠? 그 배고픈 것을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주셨고 그들이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부르게 먹고 남은 그 떡이 남은 떡과 그리고 고기가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12광주리가 의문의 12광주리예요. 근데 그 12광주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왜 그 이 TV나 이런 걸 보면 그 쇼들이 다른 쇼인데 이렇게 연결성 쇼들이 있어요. 예. 그 뭐 어벤져스를 봐도 그렇고 한국 이제 한국의 작가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연결된 한 인물이나 한 뭐 사건이나 한 물건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다른 이야기지만 다른 사건이지만 마치 그렇듯이 지금 이 떡도 계속해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배를 가지고 건너편으로 바다를 건너갈 때 이 떡광주리가 어디 있었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마가복음 기록된 것을 보면 이제 그 광주리를 배에 싣고 같이 갔다고 해요. 이 떡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어떤 무리들이 오나요? 완전히 새로운 무리들이 오는 건가요? 무리가 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처음에 따라가서 배부르게 먹었던 사람들이 이제 눈을 떠보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 쪽으로 갔겠구나 하고 그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대화가 나에게서 떡을 먹고 또 배부르려고 나를 찾아왔구나 하면서 또 떡 이야기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내가 생명의 떡이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이 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그거를 이제 염두에 떡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읽은 이 다섯 사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이 다섯 번째 사건 우리가 읽었는데 본문을 읽었는데 뭐가 기적일까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이 기적일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타셨더니 그들이 하고 육지에 도착해 있는 게 기적일까요? 어떤 게 기적일까요? 중요한 거는
그 상황이었다면 지금 여러분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이 거센 풍랑이 일어서 여러분 막 물을 이제 배에 들어오는 물을 걷어내고 이제 배를 노를 저어서 건너가려고 하는데 파도 때문에 앞으로 전진도 못하고 배가 뒤질 것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그때 어떤 기적이 구체적으로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든 하늘로 날아오시든 바닷물로 헤엄쳐 오시든 그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하지. 그때는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숨을 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너무 막 이거를 막 예수님이 왜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 아니면 또 어떤 게 기적일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든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정말 다급한 상황 속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있지만 예수님께는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냐면 생명되시는 주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찾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나 위급하지 않은 상황이나 우리가 행복하거나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슬픔이 있거나 어떤 상황 속에 주님을 찾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울 때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결국에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가?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다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질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필요하다고 여겼을 때만 주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추한 모습인가를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지나서 이제 그 다음 상황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 멀리 바닷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돌아서 가고 이렇게 또 오고 하는 이 거리가 보통인데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열심으로 찾았지만 그들이 찾은 이유는 바로 그들이 떡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떡은 직접적으로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고급진 떡, 맛있는 떡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떡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을 예수님이 이 떡을 제공하는 분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제자들이나 이 무리나 다 예수님을 그 공급자로만 생각을 했다라는 공급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급자와 그 소득자의 관계는 뭐예요? 받는 자들의 관계는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공급이 필요할 때 그리고 내가 찾는 것이 그분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자이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고 날마다 매일 매순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앉을 때나 설 때나 누울 때나 잘 때나 우리가 화장실을 쓸 때나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찾는 것을 가장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이런 말 듣습니다. 아, 교회 생활 열심히 하셔야죠. 예수님 열심히 믿으셔야죠. 그러면 아, 네, 목사님. 그럼요, 그래야죠.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먹고 살기가 제가 지금 먹고 살기가 바빠요.
예수님이 만약에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예수님의 생명이시라면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누가 주관하십니까?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으로 고백은 너무 잘하고 그걸 머리로도 실제적으로 이걸 행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치라는 게 중요하고 당장 일을 안 나가면 생활이 안 되는데. 먹지 못해 죽을 상황이 되니까 그때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라고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직장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너무나 막 발버둥치면서 어떻게 하나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럴 때 하나님이 기적같이 짠 하고 이제 직장을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제 내가 또 이런 똑같은 문제가 있으면 주님을 찾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아, 이제 내가 너한테 직장 줬으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또 필요하면 나한테 찾아와. 이게 아니야. 내가 너의 생명의 근원이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고 생명을 주지 않고 내가 호흡을 연장시키지 않으면 너는 네가 아무리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 무리와 뭐가 다르다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쫓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쫓아온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지내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5,000명 먹이신 그것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 그리고 그 음식 남은 것 그 광주리들을 지금 배에 싣고 바다를 건너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생명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잠시 잊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지금 그렇죠? 살아보려고 열심히 그렇게 스스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을 열심히 쫓던 자들이 예수님이 온전한 생명이고 생명의 떡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6장 36절부터 41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보다 저희가 좀 더 나가야 되는 왜냐하면 6장을 전체를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뭐예요? 공급자 생명의 주인이신 나를 보고 주인인 나를 보고 너희들이 그냥 내가 공급하는 그 기도라고 바라보고 있구나.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하시면서 내가 행하는 기적들 너희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 죄를 위해 죽고 대속하여 죽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을 말씀하시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저는 가끔 설교자로서 굉장히 마음이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열심히 진리를 가르치면 성도들도 막 아멘하고 반응하면서 막 은혜 받았다고 하고 나가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그대로인 거예요.
저의 삶을 보아도 별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서로 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혼이 담겨져 있는 아멘은 그건 정말 진심된 아멘인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공급자시면 우리가 그분한테 맡겨야 되고 우리가 그분을 날마다 찾아야 되고 그분 앞에 나오는 것에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이제는 아버지 안 찾아도 되고 내가 알아서 이제 아는 지식으로, 아는 성경 지식으로 내가 그거를 가지고 세이빙 해놓은 걸로 이게 조금씩 까먹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아무리 성경을 다 앞뒤로 외우고 있을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께 주시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멀어질 수 있고 나는 생명에서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행위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도 주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을 보시면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따로 기도하시러 올라가셔서 산으로 그 이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죠. 저는 이런 좀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런 해석을 들었어요. 어떤 분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그들이 이제 일부러 이미 그들에게 곤경을 빠뜨렸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제 짠하고 이제 능력을 플렉스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다라는 해석을 하세요. 어떤 분들이. 근데 그건 틀린 해석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공경에 처하게 하시지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공경에 빠지고 어려울 때 하지만 그럴 때도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것뿐인 것. 특히 이제 오늘 상황에서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완전히 이제 떠나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항상 이야기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떠나겠노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을 먼저 보내시고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같이 지금 이 육체적으로 같이 있지 않아도 그들이 기적으로 남겨준 이 떡 남은 것을 보면서 의지하고 나에게 생명을 맡기는 그런 제자들이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제자들이 만나야 될 제자들에게 닥쳐야 되는 상황은 뭐냐면 이런 자연적 풍랑 더 위험하고 더 처참한 박해와 순교의 위협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도 죽음 앞에서 계속해서 위협을 느끼며 두려움에 떨어야 했지만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의 사건. 예수님께서 그동안 계속해서 주신 그 사건과 성령님이 함께하심, 그들 함께하시고 예수님 그들이 죽어도 죽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살리시는 방법은 제자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를 위험한 일들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한 일들을 막으시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구해내시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다만 그들에게 죽음을 이기는 힘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죽임을 이기는 능력을 주신 바로 그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하늘로 안 날라오시고 왜 잠수해서 이렇게 물에서 돌고래처럼 착하고 오셨을 수도 있으셨을 텐데 예수님이니까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이 그 물, 거센 풍랑 때문에 거세게 그 파도 그 위를 주셨다는 것은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한 바로 그 거센 파도 위에 그가 밟으며 한 걸음 두 걸음씩 제자들에게 왔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가 두려워하는 어떠한 것보다 그 위에 있고 내가 그것을 다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저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이르시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다.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니는 사투리가 아닙니다. 이 말은 나다라는 말이죠. 바로 I am. 그냥 I am 이 말이에요. It's me 이것도 아니고 I am. 우리 I am 시리즈 할 때 제가 그 헬라어로 말씀드렸죠. 에고 아이메. I am,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꼭 본인이 하나님 되심을 지금 이 시간 선포하는 것에서 그런데 이 말씀이 8가지 I am 시리즈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I am 스테이트먼에는 명사가 따라왔어요. I am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6장 20절에 나와 있는 내니 이 고백이 모든 다른 아이엠 고백의 대표가 되는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명사, 다른 무슨 표현이 필요 없는 그냥 나다. 나다. 내가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엎드림 모임에 나와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여러분께 도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교회를 나오십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나는 왜 목회를 하고 있을까? 난 무엇 때문에 목사가 돼서 지금 한 교회를 섬기고 있을까? 저는 I am이라고 고백하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날마다. 내가 풍랑을 겪고 있던, 내가 배가 고프던, 내가 배부르던, 내가 편하던, 불편하던, 나는 이 I am인 예수님과 날마다 만나고 싶고, 날마다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요. 아, 목사님, 그러면 혼자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 맞아. 혼자 하면 되는데 왜 교회를 주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셨을 때는요 이것이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내가 라고 주님 내가 I am인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고 가는데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난 너무 연약한 존재라. 가다가 잘 가다가 한 3일, 작심 3일, 조금 길면 뭐 작심 4일, 5일 그렇게 되겠죠? 하다가 나태해져서 또 I am이 아닌 또 다른 것들을 찾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겠죠. 그런데 제가 정신 차리고 내가 주님한테 집중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우리 능력침례교회 성도님들이 계시지. 내가 방심하고 내가 교만하고 잠시라도 내가 정말 주님 손 놓으면 이거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큰일 나요. 여러분은 저처럼 목사는 아니지만 그러한 이제 영적인 우리가 책임이 함께 있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돌보고 그런데 여러분 꼭 좋은 일에서만 아예민 주님을 내가 찾고 바랄 때는 때로는 그냥 아무 일도 없고 내가 그냥 해져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어서 그럴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이렇게 뒤에서 이상한 소문 이상한 이야기 하고 욕하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때도 내가 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랬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예민 주님과 대면을 해야 그분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아는 것은 이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심판자로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 심판이 오기까지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그런 풍랑들을 우리가 만날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아무리 피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풍랑 중에 무엇을 찾겠습니까? 주님 안전을 허락하신다고 했잖아요.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 상황 속에서 저를 구출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 I am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견뎌내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죽음 앞에 내가 정말 이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제가 주저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주님의 대로 순종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훈련 여러분 기적을 구하지 말라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기적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가족들이 병들어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이런 기적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러한 기적들을 바라며 기도해야겠지만 여러분 그 기적만 바라면서 비나이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생명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I am 주님 앞에 내가 나가서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저희가 영감을 받으며 주님께 도전을 받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먹으며 내가 주님이 뜻하는 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그렇게 날마다 훈련되고 또 실습되고 훈련 실천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오고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주님과 더 깊이 친밀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갈망하는 이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것들보다 사람들이나 상황이나 물건이나 아니면 그런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갈망하는 것이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갈급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